제일 중요한 만두를 안 갖고 왔어요. 혹시 아나? 비비고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백설군만두가 모든 것을 지배했단 사실? 원래 군만두는 백설이거든? 우리 비빔만두 만들 건데 집에서 양념 만들기 어렵잖아. 꿀템 추천. 페리카나 양념이 팔거든? 마트에? 요걸 활용해서 비빔만두 만들고, 그 다음에 떡볶이는 요게 매콤한 빨간색이니까 소고기랑 표고버섯 듬뿍 넣고 궁중떡볶이 만들 거야. 오늘의 두 가지 메뉴입니다. 버섯은 말이야, 이렇게 닦아줘도 되고,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슥 닦아줘도 돼. 물에 담가놓지만 않으면 돼. 왜냐면 버섯이 다 먹어버리거든, 물을. 버섯 여기 끝에 부분 잘라서 빼줘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기둥도 먹어도 돼. 그래서 조금, 한 3개 넣을까? 나 버섯 좋아하거든. 올리브도 버섯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건좀 많이 넣으려고. 두 번째로는 양파. 양파 요즘에 횟양파 나오더라고. 횟양파가 묵은 양파보다는 덜 매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네. 완전 쉽지 벌써. 자르는 거는 솔직히 마음만 급하게 안 먹으면은 금방 하잖아. 그지? 여기 뚱뚱한 애들은 조금 그냥 얇게 썰어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또 잘라준 다음에, 뭐, 요렇게 해줘도 되고.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야? 이렇게 뼈 발라주고, 느낌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무슨 모양으로 썰지? 약간 요런 모양으로 써볼게. 썰어볼게.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어릴 때 엄마가 우리 매운 거잘못 먹을 시절에 해줬던 떡볶이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피망이랑 달라 보이게. 이거 피망인 줄 알고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좀 씨가 좀 더럽네. 대파는 떡 정도 크기만큼 이렇게 조금 길게 저거 썰어져 볼게. 궁중떡볶이는 밀떡으로 하면 맛이 없어. 그래서 쌀떡. 궁중떡볶이는 말 그대로 궁중에서 먹던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멋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다니는 거안 돼.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조신하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떡을 반 잘라주면 좋아. 젓가락으로 집을 때도 더잘 집어서 조신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떡을 이렇게 반 잘라줄게. 그러면 이제 자르는 건 끝났고, 우리 옆으로 이동해서 볶아볼게. 충격 발표. 갑작스러운 고백인데, 이 말은 꼭 해야겠어. 같이 봐주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통을 조금 더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다른 유튜버들 보면 막 이렇게 추천도 받고, 투표도 하고 막 그러던데, 나는 내가 공표하려고. 우리 채널이 토마토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토마토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방울토마토라고 부르기로 했어. 방토. 개인적으로 내가 토마토 중에 방토를 제일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뭔가 큰 토마토랑 작은 토마토랑 좀 느낌이 있지 않아? 방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요리하면서 이 요리의 재미를 좀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 잘 먹고 살기에. 그래서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프라이팬. 요리할 때 팬을 달궈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오늘 고기는 사실 소고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불고기 고기 쓰면 제일 좋고, 우리는 샤브샤브 소고기 준비했어. 핏물만 조금 빼가지고 바로 쓰려고. 소고기도 지갑이 허락하는 만큼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300g 써보도록 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넣는 거 좋아해. 기름 안 하고. 뭐 맛있는데.
다진 마늘도 조금 넣어줄 거거든? 반 스푼 정도 넣어주고 파랑 양파, 버섯까지 한 번에 넣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샤브샤브 고기여서 기름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올리브오일 한 바퀴 돌려줄게. 밑간 한번 해주고 고기가 좀 씹혀야 맛있더라고, 떡볶이여도. 오늘도 조금 양을 많이 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떡을 넣어줘. 떡을 넣어주고 여기에서 물을 조금 자작하게 넣어줘. 왜냐면은 떡이 익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고 간장을 넣어줘야 돼요. 4큰술 정도 넣어줄게. 양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간장 양이랑 거의 동일하게 넣어주면 돼. 떡에 양념이 고루고루 밸 수 있도록 떡이 아래로 가게 놔주면 돼. 사실 이 간장 떡볶이는 사 먹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살짝 간 한번 볼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꼭 받침 그릇을 대고 먹어야 됩니다. 아, 큰일 났다. 맛있다. 오늘도 쉽지 않겠어. 볶음 먹기는. 아니,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았지? 근데 간장 떡볶이는 너무 떡뻑뻑하면 맛이 없거든? 그래서 국물을 좀 있게 해주는 게 좋아서 물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물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 고기도 다 익었고 버섯도 익어 보이고 요때 피망을 넣어줄 거야. 피망은 살짝 사캉사캉한 맛이 살아있으면 좋거든? 한번 이렇게 잘 섞을게. 우와, 맛있겠다, 그지? 맛있겠다. 떡이 그 양념이 잘 됐는지 하나 간을 봐볼게. 궁중 떡볶이는 완성입니다. 됐어. 일단 옛날 맛이랄까? 그래서 우리는 에어프라이기로 익혀준 다음에 양념 입혀주려고. 그 집에서 만두 삶을 때 국룰 몇 개 먹을지 물어보지 않아? 근데 그거 전혀 안 아무도 안 지켜. 딱 10개 들어있네? 그럼 이거 반 봉지만 더 해야겠다. 에어프라이기 넣고 올게. 같이 가실까요? 돌려주겠습니다. 아,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사용법이 안 나와있네. 기름 좀 들어왔다. 기름이 안 들어오는 거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구운 다음에 우리 어차피 소스 한번 입힐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놓고 기름 두르러움. 만두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리카나는 양념치킨인 거 알지? 기본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는데 매운맛이 별로 맵지가 않고 난 이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 비빔만두는 조금 더 강렬한 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추장을 조금만 더 넣고 마늘도 조금만 더 넣어서 우리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 불을 켜주시고요. 오일을 둘러줍니다. 이만큼 조금만 넣어주고 한국인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마늘 조금만 넣어주세요. 고추장도 한 큰술 넣어서 같이 조금 달달달달 볶아줄게. 너무 센 불로 하면은 고추장도 마늘도 다 타버리거든? 그래서 너무 세지 않은 불로 이렇게 삭삭삭삭. 온도가 좀 높다. 그러면 불을 좀 꺼주면 돼. 그래서 한 다음에 매콤 양념 짜주세요. 우리 15개 옷 입혀야 되니까 반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요즘 치킨 값이 비싸가지고 매번 사 먹기가 영 힘들잖아. 오,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완전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끓여놓고 여기다가 비빔 만두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면은 비빔 만두 완성입니다. 우리 군만두를 기다리면서 궁중떡볶이 마무리에는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면 좋거든? 참기름 한 큰술 잘 묻도록 섞어줘. 오, 맛있겠다. 접시에다가 넉넉히 맛있게 고기를 위에다가 탁 올리면은 훨씬 더 약간 먹음직스럽겠지? 이렇게 올려주고 뿌려줘. 어떡해. 아 진짜 난 정말 어떡해. 깨가 너무 많네. 깨순이네. 말갈량이네. 아주 굿이야. 나 갈게. 양념이 뜨거울 때 딱 올려줘야 되거든. 만두 투하하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익은 만두들 약간 약한 불로. 이렇게 옷을 한 번씩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앞뒤로 이렇게 잘 묻도록. 닭꼬치 해서 나왔죠? 어 맞아 그 느낌이야. 비빔만두 어떻게 남아야 맛있게 남지? 비빔만두는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투박하게 담아야 맛있어 보이는데. 짜잔! 오늘 음식 이렇게 두 가지. 어 하나씩 먹어볼까? 아이고 한번 먹어볼게. 너무 뜨거워. 잠깐만요. 아, 나 지금 약간 실패야. 바삭한 거를 그냥 묻혔어야 되는데, 소스를. 소스에 끓여서. 조금 늦어졌어. 부먹파들이 좋아하는 부드럽게 됐어.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 근데 아무래도 야끼만두보다 속이 채워져 있는 만두여서 조금 더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먹어볼게. 표고버섯하고 고기, 피마. 칼로 떡 떨어져서 젓가락으로 집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볼 수 있지? 궁중 떡볶이이기 때문에 도도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넣어줘가지고 간장이지만 살짝 매콤? 알싸한 느낌을 해서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아, 만두 스스로 오는 건 처음이야.